뭐 전립선 비대증 또 과민성 방광 요실금에 대한 것 중에서 제가 7개를 뽑았는데 보시면 자 일어나서 자기 전까지 8번 이상 소변을 본다. 굉장히 불편. 이런 분들 이제 장거리 여행 못 하시죠. 아. 두 번째는 밤에 소변 보려고 2번 이상 깬다. 아침에 언제나 피곤하죠. 만성 피로를 이제 달고 사시는 분들이고요. 아, 그래요. 세 번째 화장실 급하죠. 소변 못 참고 실수한 적 있죠. 우리 어디 뭐 단체로 여행 갔다가 그 버스 정류장에 내리면 막 뛰어가죠. 급해서. 네. 그러다가 뛰다가 못 뛰는 분들 있죠. 이미 좀 지렸어요. 이런 분들도 있고. 자, 기침하거나 저거 알죠. 소변이 찔끔찔끔 샙니다. 아주 조심스러워. 마음 놓고 웃지도 못하고 패드 차고 다니시는 분들. 남자분들 많죠. 소변 볼 때 힘줘야 됩니다. 남들 다 소변 보고 나갔는데 힘주느라고 심한 경우에 탈장도 많이 발생하고요. 여섯 번째, 소변 줄기가 자꾸 끊어져요. 소변을 앞으로 봐야 되는데 소변 보고 나는데 발등에 다떨어져 신발 적시고 하는 분들. 네. 그다음 소변 보고 나서도 언제나 시원하지 않아요. 자, 이런 7가지 증상을 가지신 분들은 물론 이게 생활의 패턴이나 식음료의 패턴에 따라서 그럴 수는 있지만 하나 이상이라도 이런 증상이 있으면 내가 정말 배뇨장애가 없는지 한번 꼼꼼하게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여기... KBS